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생존 분석에 관계된 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생존 분석 강의가 있었는데 6월 달에 그 메르스 때문에 강의가 취소가 되면서 그냥 뭐 준비했던 거 그냥 책으로 써보자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책 순위를 보면 이제 헨리 그 라이프 테이블이 이제 헨리 혜성이라고 하는 헨리 혜성이라고 유명한 그 혜성 있잖아요. 발견한 헨리라는 사람이 라이프 테이블을 처음에 이제 뭐 도입했다고 할수 있는데 그 내용이 위키피디아에 나오거든요. 위키피디아 이렇게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책에 잘 인용할 수 있을까? 자, 이걸 찾았어요. 여기에 헨리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지문도 찾았고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워드에다가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조테로를 불러옵니다. 조테로가 이렇게 돼 있네. 약간 내릴게요. 자, 이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존 분석이라는 타입의 논문도 몇개 찾아놨고 했는데,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요 내용을 일단 수집을 해야죠. 요 위에 있는 아이콘입니다. 수집 탈칵 하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마크가 생기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건 인터넷 속도에 좀 달려 있고 컴퓨터 제가 많이 쓰여서 그런데 에드먼드 헨리라는 이렇게 위키피디아 내용이 캡처됐습니다. 논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이건 신문이고,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 내용입니다. 됐으니까 이제는 워드에다 넣어야겠죠. 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해 보면 여기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참조에 각조에 가죠. 각조가 몇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워드 파일을 지금 이제 녹화하느라고 조금 했는데 뒤에 있는 요 뭐죠? 이렇게 조테로에 수집한 요걸 가지고 그대로 갖다 주면 아이고 이렇게 해서 반을 해놓고요. 모두도 이렇게 반을 갖다 놓겠습니다. 모두 듀얼 모니터 쓰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큰 이런 일은 없는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대로 붙습니다. 약간 폰트라인 같은 약간 조절할 필요 있고요.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이름과 이 내용, 그 이탈릭처럼 바뀌고 이런 것들도 또 모두 이제 같이 들어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저 뒤에 가보니까 뒤에 가서 카플란마이어의 커브를 만드신 마이어라는 분이 있거든요. 요렇게 워싱턴 포스트지에 요런 제목이 나 있더라고요. 요거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글을 보면 해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참조에다가 각도 살펴서 밑에 각줄 넣었죠. 보통 논문에 있는 데서는 미줄을 넣죠. 저 어떤 글에 제일 뒤에 넣는데 각줄은 다리 각자 그 페이지 아래쪽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워싱턴 포스트에 검색을 해놨어요. 벌써 똑같이 뉴스페이퍼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미 이제 한번 했지만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이런 워싱턴 기사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클릭하면 다시 수집이 되겠죠. 수집이 돼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고 네, 실수했었네요. 다른 그 모니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여기가 이제 우리 아까 인용하기로 했던 자리죠. 똑같이 요거를 드래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테로로 인터넷 기사나 신문 뭐 논문 뭐 이건 논문인데 지금 필요 없지만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용한 다음에 바로 드래그 하면 이렇게 갖다 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느끼시겠지만 뭐 약간은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겠지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사라든지 제목, 그다음에 인터넷 주소 같은 것들이 그대로 연결되니까 바로 각 줬을 때 필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